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차의 천국, 일본의 녹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본의 녹차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센차, 마차, 호지차, 반차, 겐마이차. 이 모든 차들은 모두 녹차라는 큰 카테고리 아래에 속해 있지만 각각의 특징과 맛이 다르죠. 먼저 센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센차는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 녹차로 신선한 찻잎 새순을 증기로 쪄서 만드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찻잎의 신선한 향과 떫은 맛이 잘 보존되며 이런 특징 덕분에 센차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녹차 중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차는 보통 물에 우려서 마시는데 산뜻한 맛과 향이 특징인데요. 찻잎을 우리는 것이 아니라 증기로 쪄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신선한 향이 일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차입니다. 마차는 찻잎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재배하고 찻잎을 증기로 쪄서 말린 후 분말로 만드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마차는 분말 형태로 물에 풀어서 마시는데 이 과정에서 걸쭉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다도에서 사용되는 차로 마차를 솔로 쳐서 거품을 내어 마십니다. 또한 마차는 맛이 진하면 코이차, 맛이 연하면 우수차로 나뉘어 부릅니다. 호지차와 반차는 또 다른 종류의 녹차입니다. 반차는 센차용 새순을 다 따낸 후 남은 찻잎으로 만들어지며 녹차의 줄기도 함께 사용되어 구수한 맛이 납니다. 이 반차를 더욱 덮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호지차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즐겨 마시며 고소하고 따뜻한 맛이 특징인데요. 일본 식당에서 내오는 차가 녹차인 것 같은데 갈색이고 뭔가 고소한 맛이 났다면 이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겐마이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차는 우리나라의 현미 녹차와 비슷한 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의 현미를 섞어 만들어지는데 이 현미가 주는 고소한 맛과 녹차의 산뜻한 맛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녹차는 각각의 제조 방법과 재료에 따라 다르게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며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카테킨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녹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녹차를 즐기면서 그 특징과 맛,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